안녕 친구들, 미라쌤이에요. 자, 이번 시간은 매직 큐브인데 회전 매직 큐브를 만들려고 해요. 네, 굉장히 많은 색종이가 필요하겠네요. 한번 접어볼게요. 이 빨간색 면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양면이 좋은데 선생님은 단면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기가 나오고 싶은 색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반으로 접어요. 그런 다음 또 반으로 접겠죠? 접었어요.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아래로 내려줍니다. 반대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다음, 그선 있죠? 접어주고, 이 아래서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. 반대도. 접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? 위로 올려주세요. 접어주고요. 반대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정의를 반으로 접으세요. 여기도 반으로 접으세요. 그런 다음 펼쳐주세요. 자, 이게 하나 완성이에요. 색은 8가지 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8개, 한 색에 24개를 만들어야 돼요. 빨간색 24개 만들어야 되겠죠? 그래서 8개 하면 192개 이렇게 됩니다. 192개. 자, 그러면 풀이 필요해요. 풀. 다 연결해야 되겠죠? 빨간색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. 다음. 아랫부분. 이렇게 보면, 이게 다리라고 하죠? 다리라고 해볼까요? 그러면, 이 다리 부분을 여기, 여기다 이렇게 꽂아요. 이렇게 꽂죠? 이게 뭐야?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돼요. 풀을 이곳에다가 바를 거예요.
위쪽에 있는 부분 이 사이에다 껴줍니다. 이제 하나, 마지막 하나. 이쪽에 풀을 해서 뒤쪽으로 넣으면 되겠죠. 그래서 빨간색 뒤쪽으로 넣어볼게요. 자, 이렇게 됐죠?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쌓아갑니다. 8개가 이렇게 됐어요. 아래 칸, 위칸, 앞칸, 칸 되시고,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밑에 칸을 보이죠? 4개가 밑에 칸을 맞춰서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, 이 밑에 칸에 그 연두색이죠? 연두색을 이렇게 올릴 겁니다. 이제 이거 연두색,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연두색을 넣는 거예요. 연두색을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그 다음에 하늘색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 뒷부분을 살짝 이렇게 벌려줘야지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세워주고 세워준 후에
다음에 이제 빨간색, 노란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?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풀 붙이고 계속 반복해요. 똑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 돌아갔습니다.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24개를 쌓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24피스 이렇게 완성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? 이제 완성됐습니다. 매직 큐. 자, 여기서 우와, 멋지네요. 여러 색깔로. 자,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만들기와 좋은 접기로 만나기로 해요. 안녕, 친구들.